케이블 앱스 케빈강 대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전강 후약이라고 해야 될까?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시면은 지난주에 CPI, 네. PPI 뭐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네. 네,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네. 근데 그 지표들이 되게 다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높게 나오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시장이 딱 열리자마자는 밑으로 빠져 있다가 분명히 너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 계속 네. 월화수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도 PPI 나왔을 때도 빠져서 출발하는 데 다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끝나면서 쫙 밀리니까 맞아요. 이제 이거 왜 빠지지? 네. 그랬더니 이제 뭐 블러드가 나와서 50pp 했다, 뭐 제로DT 옵션이 나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쭉 내려가고 금요일에 좀 내려가면서 끝났고. 네. 근데 금요일 날도 근데 보시면은 이게 십자선이에요. 좀 이따 보겠지만 십자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별 차이 없이 네. 끝내는 상태를 예, 많이 마무리했어요. 예, 많이 안 네. 네,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이게 제로DT 같은 경우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일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로DT가 제로 데이 투 만기. 익스파이어. 예, 만기. 그러니까 하루짜리 옵션이네요. 그렇죠? 만기가 하루가 안 남은 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거래하면 만기가 오늘 밤에 끝나는 오늘 종가로 거죠? 끝나는 거죠. 예, 예. 내일 얘기해 주시면 그런 거 왜 합니까? 네, 단타. 왜 하는지 돈 벌려고 하겠잖아. 네, 다 돈 벌겠다고 막 하고 있는 거죠. 빅스에는 안 들어가죠? 빅스에는 당연히 안 빅스는 들어가죠. 빅스는 한 달짜리니까. 네, 한 달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그 다음 월물까지도 들어가요. 빅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옵션 볼이 굉장히 높아요?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무조건 저도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사고 팔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볼이 안 높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안 높아져 있어서 이건 뭐지? 그러고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SNS가 너무 많이 돼서 개인들도 너무 똑똑해지고 그래서 누가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 이런 거를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투자가들은 못하시나요? 못할 것 같은데 위클리는 근데 있으니까 위클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매일 만기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가들은 아직 못하고 네. 국내에도 아직 안 생겨 있고 네, 국내도 위클리 금요일 거밖에 없어요. 제가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네.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단타면 내일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내일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냥 겉 표면에서 다 봤을 때 그 마켓워치 그 뉴스예요. 마켓워치 뉴스인데 아이스크림 먹는 게 나오더라고요. 뉴스 사진으로.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제 소비도 많이 늘었고 밥 먹는 것도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고용도 좋아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들 자체가 되게 강하게 나왔잖아요. 소비들도 강하게 나오고 다 강하게 나오니까 네. 그게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1월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말은 된다. 그러면 2월 달엔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1월 달에 너무 좋게 나왔지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나와서 생각을 한번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특히 CPI 나오고 CPI가 굉장히 큰 일을 치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위아래로는 굉장히 많이 흔들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렸다가 끝나면서는 쫙 다 올려서 끝냈어요. 그래서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면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갔더라도 올리고 내려갔더라도 올리고 이런 상태로 월화수를 마쳤고 이제 목요일 날도 실제는 내려갔던 거를 올려서 끝낼 수 있었는데 이제 블러드가 나와가지고 50bp 인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밑으로 완전히 확 꼬꾸라졌는데 저게 굉장히 나빠 보이긴 나빠 보이더라고요. 테크니컬리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거기서 그나마 끝부분에서 리바운드를 해줘서 조금 다행스러운 느낌? 테크니컬리 어느 정도 선이었길래 안 좋다고 보신가요? 고점을 이렇게 저점을 네. 쭉 연결시키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지키고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목요일 날도. 근데 그걸 다 뚫고 여기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양이 안 좋잖아요. 이게 테크니컬은 이렇게 선긋게 했을 그렇죠. 때 걔를 뚫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저기서 밀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다 이제 솔직히 월화수 자체도 경제 데이터로 보면 올라가기에는 좀 찝찝한 느낌이었고 PPI도 조금 올라가기엔 찝찝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왜 오르지? 다들 이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블러드 한 방에 그냥 다 지워가지고 결국 네. 전주 대비로 주간으로 보면은 S&P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이죠. 28bp 마이너스, 나스닥도 0.4% 상승, 그 다음에 다우존스도 보합 0.13 마이너스. 근데 러셀만 1.44%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도 25,000 갔다가 왔고요. 다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밈 주식들 또 날리고
그러니까 밈 주식이 난리인 경우에 보통 러셀이 플러스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딱 느낌상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루 남은 옵션, 하루도 안 남은 옵션들 거래되고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리스크 온 인 상태 같이 보이는 거죠. 이제 리스크를 지면서 막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율은 많이 올랐잖아요. 이자율은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면 원래 주식 빠지기로 했던 건데 네. 하나도 안 빠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24,500이에요. 네, 25,000 갔었어요. 네. 네, 25,000 갔다가 온 거에서 네, 그런 상태라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 시장을 좀 빼고서 딱 이제 외환 금리 쪽만 보시면은 실제로 CPI 발표 이후에 환율, 골드, 구리 전부 다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이제 난리를 친 거여서 그 와중에 그나마 방향을 제일 자리 잡고 쭉 간 거는 딱 금리밖에 없어요. 금리는 쫙 오른 다음에 옆으로 쭉 갔는데 남들은 막 난리 치고 완전 위아래로 막 금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겠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금리는 그 자체가 이자율이니까. 네. 이자율이 금리니까.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저렇게 데이터 나오면 금리 네. 올릴 거야라고 반영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페드와치 계속 보시잖아요. 거기서도 보시면은 25bp 이상 다 올려버렸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이쪽으로 움직여버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가면 금리는 움직였는데 네. 그냥 주식시장만 그냥 쓴 까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외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금리 올라가면서 네. 딱 미국은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달러가 약간 강세? 그래서 이제 나머지 통화들이 조금씩 다 깨졌어요. 특히 엔화랑 우리나라 원화가 좀 많이 깨졌어요. 2% 정도 하락을, 그러니까 그 원화가 하락을 한 거죠. 달러가 강세가 된 상태가 되고 그나마 유로나 호주달러 같은 것들은 거의 플랫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 PPI 같은 것들 나왔을 때 되게 어느 정도 높게 나왔어요. 17% 막 플러스로 나오고 막 이래서 17.8% 플러스로 나오고 막 이러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유럽은 다시 또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 있다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금리 인상 더 할 것 같고 그럼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못 할 것처럼 보는 거죠. 그러다 그렇죠. 이번 주에는 금통위도 결국 금리 인상 우리나라는 안 할 거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 컨센서스는 돼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잘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유럽이 물음표가 처음에는 작년에는 굉장히 심하게 던졌었는데 결국 올라간 거 보면 유럽 멀쩡했잖아요. 계속 유럽은 멀쩡할 것 같다. 아니 증시도 굉장히 네, 뜨거워요. 네, 증시도 네. 의외로 거기다 영국은 이제 영국은 뭐 히스토리컬 하이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것들이 럭저리들이 네. 너무 이제 잘 나가서 루이비통, 네, 루이비통, 샤넬들 완전 네. 끝까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만한 조그만 백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 원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야 10년 만에 10배도 넘는 예. 그래서 충분히 뭐 어쨌든 뭐 비싼 거 팔아서 마진이 클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자주 했었지만 유럽 경기에 대해서 작년에 진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그쵸, 했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올해 초 보면은 뭐 증시는 진짜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나몰라라 하고 갑니다. 이코노미스트 말 다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증시에 가만히 보면 사실 저번 주 지금 그래프 보듯이 좀 내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캔들스틱 이거 보면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보다 종가가 더 높다. 네, 맞죠. 그렇죠? 월화 수는 그랬어요. 아니 금요일도 금요일은 빨간색. 십자선이에요. 딱 십자선. 딱 십자선인가요? 네. 그래서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십자선 나온 거에 대한 것들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제로디티 그러니까 만기 하루도 안 남은 옵션들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일은 있는 것 같아요. 당일은? 네, 당일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큰 추세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파생 상품이 뭐 막 흔들고 난리를 친다고 하지만 하루 이틀 흔들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승하는 추세라면 그 추세를 바꾸는 영향력은 그렇죠. 없는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머리 안에 하루만 들어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올랐던 건 마지막에 내리게 되고 내렸던 건 마지막에 올리게 되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매수해야 되고 올라가면 매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기관이. 그러니까 네. 장 종가의 한 1시간 정도에는 항상 장 움직임의 반대로 가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 있다. 상태. 네.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꼭 그렇진 않죠.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있다면 또 네. 이상하게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저는 이제 리테일 세일즈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다가 플러스 3%가 나오면서 되게 이제 소비까지 잘 나오는 바람에 전날도 그래서 금리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주가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체 안 된다고. 지금 그 말씀이 저게 모르겠어요. 왜 주식이 저렇게 버텼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금 얘기하신 그 리테일 세일즈가 영향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강한 거잖아요. 고용도 강하고 CPI도 높고 소비까지도 강하고 다 뜨거운 거잖아요. 골디락스. 다 좋은 거죠. 골디락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느낌? 그게 이제 골디락스라고 처음에 이제 처음 나왔던 얘기가 그런 거죠. 금리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노랜딩. 그랬더니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제 노랜딩이라고 얘기하다가 연료 다 떨어지면 추락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너무 떠 있으니까 불안한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착륙, 연착륙, 노랜딩은 그러니까 경착륙, 연착륙, 노랜딩은 더 좋은 걸로 말하지 않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연착륙보다 노랜딩이 더 나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노랜딩이라고 처음에 단어가 나왔을 때 물론 긍정적인 뉘앙스였지만 느낌이었죠.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거 맞나? 네, 물음표가 좀 던졌었죠. 네, 맞습니다. 아이가 말들도 잠이 안 돼요. 지금 이 그림은 이제 페드와치 거 그냥 가지고 온 건데요. 네. 페드와치 거 보시면은 어쨌든 3월 22일 날은 무조건 25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4월 달 쉬고 5월 달에 가서 인상하는 확률 자체가 실제로 25bp 더해서 5.25 되는 거는 74%에서 76%니까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 문제는 5.5가 되는 게 확 올라갔어요. 7%대에 있던 게 16%. 로 올라가서 진짜로 50bp를 3월 그러니까 5월 달에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드는 모습이라고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까지 5.5로 돼 있는 확률이 제일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상단이 25bp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12월 달은 그래도 5.5보다는 아래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엔 한번 낮춘다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봇은 어쨌든 연내에 온다. 연내 해보겠다. 아직은...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5.5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11%에서 이제 25까지 왔는데 이번 주 뭐 다음 주 해가지고 계속 더 계속 경제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37%가 있는 이 5.25가 이제 5.5로 넘기면서 올해는 안 하나 봐 이러면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그야말로 데이터 드리븐하게 생겼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딱 2주 만에요. FOMC 끝난 다음에 2주 반 됐나? FOMC 끝나고 2년짜리 이자율 기억나세요? 4.02인가 그랬어요. 지금 4.62잖아요. 아, 정말 많이 60bp 올랐어요. 네. 그러니 이 그래프가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그러니까, 두 칸은 다 움직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 칸에 25비니까. 그러니까 두 칸 이상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금리차 역전되는 게 해소되는 거를 뭔가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많이 들더라고요. 금리차 역전? 네, 지금은 금리차 마이너스 한 7, 80bp 정도 되거든요. 2년하고 10년? 2년하고 10년. 제일 이제 사람들이 2년, 10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2년, 3년 스프레드가 0이 되면은 돈 버는 포지션을 잡으면 언제 끝까지 버티면은 돈을 벌겠는데 뭐 이런 생각? 그게 프라이싱으로는 언제 지금 역전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역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바뀌는 게 바뀌는 거 없죠. 그게 다 마이너스예요. 네. 아 끝까지요? 네. 네. 2년.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쇼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제가 체크는 안 해도 5년이나 10년 넘어가야지 아마 10년, 30년 정도 돼야 플랫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진짜 죄송한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로달러 퓨처스 한번 보셔서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프라이싱 어디서 어디서 리버스 돼 있는지. 뒤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뒤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20년이 80이기 때문에 뭐 50년 해도 플러스로 돌긴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베팅을 하고 싶은데도 무서운 게 금리를 막 올리면 2년짜리 따라서 막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얼마예요? 10년짜리가 3.8이고 2년짜리가 4.6이잖아요. 그런데 유로달러 퓨처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냥 굉장히 오랜 기간 6개월짜리 금리를 다 퓨처스로 베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언제 요거보다 내려오지 하는 값이 지금 마켓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게을러가지고 안 보고 나왔지만 답은 있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좀 뒤로 많이 가야 될 것 뒤로 같아요.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5년 이상. 그게 얼마 전만 해도 금방 내려올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뒤로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는 한 2년 후였는데 많이 뒤로 갔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냥 페드 퓨처, 페드 와치가 그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걸로만 보면 12월이죠.
12월에 일단 내려오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5점, 11월까지 5.5였다가 12월에 5.25로 네네.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려와서 2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완전히 바뀌니. 뒤집어지는 거는 좀 더 걸리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한 2주 동안에 일드 커브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50BP 한 마리 하니까 네, 내려가주는 거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쪽, 네.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 실적들 나오니까 결국은 소비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기업들 실적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은 휴장이고, 화요일 날 이제 월마트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뭐, PMI들도 나오고 엔비디아도 실적 나오고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FOMC 회의록에서 이제 파월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들 부분도 목요일 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금요일 날이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 이제 어쨌든 소비 개인 지출들 나와요. PC들 계속 나오니까 계속 막 제 열심히 보겠다 그랬었잖아요.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겠다고. 네, 중요하게 보겠다고 네. 얘기했던 PC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뭐 미시건 컨슈머 센티먼트라고 그러는 이제 소비 심리 지수들도 나오고 뭐 쭉 나오니까 금요일이 제일 이제 흔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 고용 지표 그다음에 CPI 이런 것만 보고 저런 것들은 다 무시했는데 그쵸. 이제 열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파월이 나와서 자기가 이거 열심히 본다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어쩔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통위도 네, 있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23일. 네. 23일인가 목요일인가요? 예, 네, 23일 목요일이고 네. 그다음에 우에다 BOJ 청문회 새로 이제 BOJ 총재 되시는 분 청문회도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또 환율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요즘 또 일본이 하도 막 급작스럽게 얘기하니까 네.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그리고 이제 원달러, 엔달러가 일단 너무 많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차트 보시면은 환율 특히 원화랑 예나가 완전 밑으로 쭉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확인은 뭐 못하겠지만 약간은 채권이든 주식이든 외국인이 자금이 좀 나가지 않았나? 특히 채권 쪽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1300원 넘었다. 지금 NDF는 네. 뭐 한 3, 4원 빠져서 맞아 있어요. 96원 네. 7원에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엄청 높은 거죠. 높아졌죠. 몇 주 전, 1, 2주 전만 해도.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난주 거를 딱 보면 비트코인도 막 날아가고 밈 주식 날아가고 거기다가 이제 초단기 옵션 날리고 그러면 이거 결국은 리스크 온으로 확실하게 돈 모습이잖아요. 근데 원달러도 보면은 지금 이자율 차이가 지금 기준금리로 3.5 대 4.75니까 1.25잖아요. 네. 근데 1년짜리는 2%예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25, 25, 25, 75 더 한다 그러고 우리는 못 한다 그러니까, 더 벌어져야 되잖아요. 가만 되니까 지금 2%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까리하죠. 예, 까리하죠. 채권 쪽은 특히 더 예, 헷갈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금통위 결정도 조금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갈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솔직히 금통위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원래는 동결 쪽으로도 보통은 지금 컨셉은 다 동결로 네.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택 경기가 너무 나쁘잖아요. 잘못해서 지금 뭐 그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뉴스에서 계속 떠들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금리까지 더 올려버리면은 일단 금통위 뭐. 컨센서스는 우리 2부에 나오시는 네. 두 네. 분한테 한번 네. 대놓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 DT 옵션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핫해진 느낌이 좀 있어서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뭐 이런 다른 그림들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테크니컬리 아까 얘기했던 부분 이제 김종 대표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 차트예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주간 딱 확대를 시켜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십자선으로 돼 있는 뭐 십자형 도지라고 불리우는 차트가 금요일마다 두 번이나 걸리고 월요일도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저 십자형이 생겼다는 게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가가 종가에 끝나는 거거든요. 네. 위아래로 올라가면 내리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래서 시가가 종가랑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게 왜 이러냐라는 부분도 이제 약간 물음표였고 보통 저런 것들이 시세가 반전될 때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바닥 쪽에서 십자선 생기면 올라간다 그러고 위에서 십자선 생기면 내려간다 그랬는데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저게 내려가는 자리에 생긴 건지 올라가는 자리에 생긴 건지도 헷갈려요. 네. 그래서 모양이 좀 되게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요. 일단은 방향을 좀 잡으면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림 너무 잘 그렸네요. 트레이더가 이제 뭐 방향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방향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으니 기다리다가
뚫리는 쪽으로 따라가 주는 게 맞는. 저 직접 그리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따오신 겁니까? 저건 직접 그린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헷갈리게 됐다. 솔직히 펀더멘탈리 보면 솔직히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도 빠져야죠. 근데 이제 그거가 아닌 것처럼 움직일 때 또 아까 그때 이제 방송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곤조해 가지고서 이제 아 이거 금리 오르니까 무조건 주가 내려야 돼 이러고서 숏을 계속 베팅하면 안 된다는 거. 저녁 방송에. 저녁 방송에 나오신 분 있잖아요. 예, 나오셔서 네, 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아, 부끄럽습니다. 좀 명언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네. 그런 그래서 것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내일 그러면 어떤 말씀해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만기가 하루 안 남은 옵션들이 거래가 50%가 넘는다 이런 네. 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빅스 50 행사 가격 된 거 5월물 500만 불짜리 프리미엄으로 거래됐다 나오고 50센트짜리였대는데 예, 빅스 30짜리가 거래된다면서요? 네, 30짜리가 네. 이제 50센트인데 그거를 이제 500만 불 어치를 샀다고 50센트짜리 500만 불 어치를 샀어요. 진짜 30대면 그 사람 한 1조 벌겠네요. 와. 그래서 와 정말. 근데 벌 가능성 거의 없어요. 작년에도 한번 있었어요. 예, 예, 있어서 예. 그때 잠깐 하락은 있었지만 결국은 돌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큰 기관에서 해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험사나 아니면 아이비들에서 시나리오 테스트나 이런 걸 할 때 보통 그런 거 제일 싼 옵션 뭐야? 왕창 사서 시나리오 막을 수 있는 거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메꿔 놓거든요. 관리는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뭐 네, 내일 한 번 더 가르쳐 주시죠. 네. 네. 테이블 앱스 케빈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